전라남도 교육청이 특정인을 승진시키거나 누락시킬 목적으로 임의로 근무 성적을 변경해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를 조정했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. 감사원은 전라남도 교육청 정기 감사 결과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근평점을 확정한 뒤 본청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근평점을 임의로 상향하거나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5명의 점수를 깎는 등 순위를 조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감사원은 전남도 교육감에게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들을 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